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유준성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쿄에서의 2일째네요. 졸라 피곤하다. 보세요. 첫날부터 이렇게 빡안 되는데. 너무 빡세게 놀아가지고. 맛있는 냄새. 눈알이 맛이 갔네요. 맛있는 냄새. 간단하게 먹을래 했더니 이걸 참을 수가 없겠는데. 예, 조식을 지금 먹으러 내려가는데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씨,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푸짐하게 나옵니다. 이게 계란말이가 진짜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어쩐지 스프가 맛있다 했더니 코코이치 방향 거더라고요.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먹으러 가야 돼. 근데 또 맛있는 거 먹으려니까 이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 계란말이는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있는 호텔에 있는 이 주방에 있는 그 할머니들이 기가 막히게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맛있어서 웃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진짜 저 계란말이 장인이었어요. 보시면은 저렇게 첫날부터 저렇게 피곤해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우선 그 밑에 있는 그 아메리카노를 하나 이빨이 받아와가지고 지금 하나 때리고 샤워하고 이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10층이어가지고 뷰는 좋아요. 미울 것 같아. 근데 비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아주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비도 나를 막을 수 없지. 우선 조지로 갑니다. 너무 힘들다. 우선 날씨는 흐리지만 어쨌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원조 교재 같은데. 보시면은 그 역 앞에 이상하게 그 있잖아요, 그 원조 교재 같은 거 하는 양반들이 많이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아저씨하고 젊은 여자가 처음 보는데 아주 친숙하게 만나더라고. 어쨌든 뭐 그건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이케부쿠로에 왔으니까 이케부쿠로 역 앞에 있는 저 부엉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케부쿠로니까 이렇게 부엉이 캐릭이 많아요. 예, 후쿠로가 부엉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케부쿠로에 오면은 저놈의 부엉이가 진짜 많아요. 예. 이날 날씨가 좀 흐려서 이렇게 하늘이 예쁘게 안 나오네요. 저의 이 그 360도 그 카메라로 열심히 찍어놨습니다. 한번 한 바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이제 어디를 가는 것이냐? 우선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일본에 오면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타이토 스테이션인데요. 거기 이제 게임 센터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뽑기 있잖아요. 그 UFO 가챠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1층에 있는 그런 것들만 하겠지만 저는 아주 그 오타쿠기 때문에 저는 그 카드 게임을 하러 갑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드래곤볼에 미쳐있는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 드래곤볼 카드를 모았어요. 이제 그 책을 사면은 주는 카드를 하나씩 모아서 덱을 짜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려고 이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드래곤볼.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이걸 하러 왔어요. 마침 이제 그 제가 해보지 못한 미션을 지금 예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어요. 예. 근데 애기들이 하는 게임이어서 좀 애송이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오타쿠니까 괜찮아요. 예, 이제 이케부쿠로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한번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이날 은근히 춥더라고요. 네, 은근히 추워가지고 자켓을 입었는데도 좀 추웠습니다. 원래 도쿄 날씨가 그렇게 한국같이 진짜 좀 미친놈처럼 춥진 않은데 이제 좀 추워지는 시즌에 간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예, 점점 추워지는 도쿄를 맛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를 가는 것이냐, 이제 그 일본에 왔으면 이제 그 규까츠를 먹어야 돼요. 예. 지금까지 그 홍대에서 가짜 규까츠만 먹었는데요, 이제 진짜 규까츠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네, 그 모토무라 규까츠라고 유명한 곳이긴 한데 이 지점이 좀 사람이 좀 없고 맛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케부쿠로에 오면 꼭 들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의 그 360도 카메라로 지금 계속 찍고 있죠. 네. 이렇게 찍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이제 아즈마 거리인 것 같아요, 저기는. 오랜만에 규까츠를 먹을 생각에 아주 설레이네요. 역시 밥 먹을 때는 이 나마비루를 하나씩 때려줘야 돼요. 주문을 했습니다. 규까츠.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또 먹고 싶다. 이걸 한 번 더 먹고 왔어야 하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못 먹었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확실히 이 그 한국 소랑 그 일본 소랑 달라가지고 그 맛이 있어요. 아무튼 그 야들야들하니 진짜 맛있었어. 보세요. 맛있어서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죠. 네. 이거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마 있잖아요. 마 갈은 거를 밥 위에 올려가지고 먹어야지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그렇게 먹고 있는 건데 그게 맛있어. 씨, 맥주도 맛있겠는데. 이날이 뭐 규까츠의 날이었던가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이벤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못 갔네. 저기도 이제 혼자 먹는 야끼니쿠 집인데 저길 못 갔네요. 아, 짜증나네. 야끼모가 뭐죠? 아무튼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칼가라요나 이게 그 게장수 같이 계속 멘트가 나오길래 하나 담아놨습니다. 이게 아마 장작을 파는 것 같은데, 예. 저게 뭔지 모르겠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아즈마 거리 여기 이제 좀 늦게 오시라고 영상으로 예쁘게 담아봤습니다. 뭔데 줄 서 있어? 어쨌든 이쪽에 좀 핫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런 가게들이 좀 많았어요. 예. 좀 더 알아보고 왔었어야 하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씨, 여기도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아, 분위기가 괜찮네. 네. 이런데도 분위기가 좋아서 다음에 가면 꼭 한번 조져봐야겠어요. 이쪽 거리가 제가 안 와본 거리거든요, 평소에.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없어서 아주 많은 것을 놓치고 왔던 그런 기억입니다. 아 진짜 아쉽네. 이렇게 그 일본의 또 느낌을 이렇게 담아왔어요. 또 이제 저쪽 공원 쪽 가니까 이제 공동묘지도 있더라고. 이 저녁에 오면 진짜 무서워요. 아 그리고 이 이케 버스를 탔어야 하는데 이게 100엔짜리 버스인데 이게 이케부쿠로 투어를 시켜줘요. 아 근데 제 호텔하고 있는 데하고 반대쪽 노선만 운영을 해가지고 저걸 못 탔습니다. 예. 그리고 토시마 시청인가요? 구청인가요? 이게 예. 여기를 가면은 이제 이 무료 전망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료 옥상 공원, 네 거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봐서 갔는데 경치가 안 좋은데, 네 사람도 없고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저기까지 다 보이네. 네 이런 그 일본은 신주쿠 그건가? 전망대인가? 네 그 신주쿠 그 구청인가 그건 것 같아요. 아무튼 저런 데를 가면은 이런 데를 오면은. 아, 무서워.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옥상공원이나 전망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이게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맛을 한번 보세요. 예. 굉장히 공짜로 굉장히 좋은 걸 즐길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그 스카이트리도 보이네요. 예. 이번에 스카이트리는 안 갔어요. 옛날에 가봤기 때문에 굳이 뭐 또 가볼 그건 없는데 또 가면은 또 기가 막히긴 하죠. 예. 어쨌든 저는 뭐 저게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스카이트리를 좋아하긴 하나 보네요. 이게 두 번을 담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옥상에서 또 이 360도 카메라로 또 한번 싹 훑어줬습니다. 아까 아침에는 날씨가 안 좋았는데 이게 날씨가 좋아졌네요. 예. 아닌데 그 이 여행에서 내가 비를 이틀을 맞았었는데 이날이 아닌가 보네요. 네.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신나 있죠. 이제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는 코스더라고요. 이런 공원들이 쭉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근데 뭐 옥상에서부터 이제 빗물이 내려오는 거를 또 막 예, 그 계곡같이 꾸며놨어요. 굉장히 이쁜데 내가 이거를 영상으로 안 담아놨나?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아주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여기 나오네. 이렇게 이제 빗물을 이제 뭔가 계곡처럼 꾸며놨어요. 아무튼 이런 무섭다. 진짜 잘 만들어놨다. 봐봐요. 이 뭐 빌딩 안에 이렇게 냇가가 흘러. 그리고 뭐 손 씻는 데도 다 있고. 역시 일본은 뭔가 잘 만들어놔. 이런 친환경적이고. 아, 지렸다. 구청인데 이렇게 잘 해놨어. 야, 씨. 맞아요. 미쳤다. 이런데도 또 가운데가 뚫려 있어, 또. 이게,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마다 뭔가 좀 구경할 게 많더라고요. 졸라 잘해놔. 도청에 왔으니까 또, 씨. 도청에 왔으니까 또 한번 또 영역 표시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영역 표시를 끝내고. 여기도 뭐 유명한, 예, 그. 지렸다. 신사인데. 지렸다리. 여기도 진짜 이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사진 찍었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되게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 공동묘지 뒤에도 엄청 크게 해놨고 뭔가 또 여기 사람들이 또 제사 같은 걸 지내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쪽 별관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분위기를 좀 맛보고 왔어요. 근데 이게 또 다 무덤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함부로 이렇게 막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 좀 공허한 느낌이라. 굉장히 규모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뭐 저런 이제 생화 같은 게 되게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길이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이날도 뭐 어쨌든 좀 이런 문화를 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이렇게 향도 떼고. 예. 저게 뭐죠? 아무튼 저거 또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본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예, 저런 게 있어요. 저기 이름이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누구누구 가, 무슨 누구누구 가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그 사람들 전용 뭐 그런 건가 봐요. 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 문화를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뭐 안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뭐 제가 이 특별한 이벤트가 여기 없으니까 괜히 또 들어갔다가 또 실례가 될 수가 있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는 또 씨, 고양이가 또 분명히 있죠. 또 이 블랙캣이 있길래 또 씨,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꼬시고 있습니다. 봐봐요. 진짜 저 좋아하죠? 나봐. 예, 어쨌든 그 한국을 떠나서 일본을 떠나서 동물들은 저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에 갔어요. 예, 여기도 뭐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사람 개 많네. 진짜 사람 많았어요. 평일인데도 저렇게 죽치고 있더라고요. 아닌가? 금요일이었나? 가겠는데. 토요일이었나?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별로 안 좋았어요. 나 이게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 잔디가 알아보니까 잔디를 공사해서 아 저렇게 깔아놨더라고. 저 잔디 공사가 끝나서 잔디가 있는 상태로 봤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저렇게 반절이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덮어놨어요. 그게 아주 아쉬웠습니다. 대성이 녀석들. 홍대 가나 뭐 어디 가나 공안에 저런 그 애송이들이 또 틱톡이나 뭐 릴스 같은 걸 찍나 봐요. 틱톡이 아주 세상을 망쳐놨어. 질이 없다. 저런 것들 이런 SNS가 세상을 망쳐놔가지고 저런 것들을 양산합니다. 어쨌든 이 여기 블루보틀도 예, 지점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또 공원을 맛봐야죠. 맛있어.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게 더 현대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진했던 것 같아. 확실히 아 이런 브랜드 커피가 한국에서 먹으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에 왔었을 때 뭐 스타벅스나 먹으면 더 진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분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 아무튼 여기 비둘기도 이씨 한국 비둘기나 일본 비둘기나 이씨 이렇게 껄떡거리는 건 똑같아요. 아쉽대. 어쨌든 날씨가 좋길래 광합성 좀 했습니다. 여기 딱 앉아가지고 진짜 예전에는 너무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휴식 시간을 가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루트를 좀 짜봤어요. 네. 야 진짜 저번에 그 목 다 헐고 피 토한 거 생각하면은 진짜 미친놈처럼 놀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 지금 여기 이 동네에서 또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다음 코스로 이제 슬슬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근데 다시 한번 가볼만 한 것 같아요. 이게 공사 끝나고 뭐 주말에 가면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여기 예,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에 한번 다시 한번 리벤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는 도중에 또 경치를 좀 더 담아놨어요. 여러분들
구경하시라고. 사람 존나 많네. 저 딸이. 와, 근데 이케부쿠로 진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또 지나가는 길에 또 펫샵이 있길래 또 이 힐링을 하고자 또 멍멍이들 또 봐줬어요. 진짜 귀엽네. 진짜 귀엽네. 근데 일본에서 애완동물은 더 비싸요, 한국보다. 이게 또 애완동물 또 등록이 또 필수기 때문에 사람처럼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예, 이케부쿠로 이제 저쪽 시내 쪽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선샤인 시티 그쪽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가는 길 여러분들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담아놨어요. 여기 거리를 가면은 그 뭐냐 메이드 카페 직원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그 모에모에 큉 유행하잖아요. 네. 이 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왔으니까 찌개면 먹어줘야 돼요. 찌개면. 여기가 좀 뭔가 찾아봤는데 그림이 좀 맛있게는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맛이 약간 아쉬웠어요. 이 그 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이 그 미식가인 그 제 입맛에 맞추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았어요. 제 입맛이 올라가서 그게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는 이 찌개면에 대한 추억이 이게 진짜 그 일본 처음 왔을 때 가부키초에서 그 500엔짜리 찌개면 그게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폐점해가지고 그게 진짜 아쉬웠어요. 그 되게 할아버지가 말아주셨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연세가 좀 있으셨어. 이케부쿠로 여기니까 또 한번 셀카 봐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쇼핑을 좀 했어요. 이제 스투시 매장에 갔는데 뭐 여기 뭐 특별한 건 별거 없고 그냥 뭐 스투시 도쿄라고 써져 있는 거 좀 살 수 있어요. 예. 살까 말까 했는데 제가 또 스투시 후드가 몇 개 있어가지고 다음에 좀 생각해 보는 걸로 예. 해가지고 안 샀어요. 그리고 저기 엘리베이터 그거였나 센터였나? 찾았어. 요거 내가 찾으러 왔어요. 네, 요거가 좀 특별한 자판기에서만 판다고 해가지고 기념으로 좀 사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케부쿠로 저쪽 네. 뒤쪽 도로로 해가지고 한번 쭉 가봤는데 제가 안 와봤던 거리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이번에는 쭉 왔는데 여기 경치 되게 좋더라고. 여기 진짜 좋았어요. 날씨도 좋았고 여기 이제 고가 이제 달인데 예. 그쪽 이제 육교랑 합쳐져 있는 그런 데인데 여기 이케부쿠로가 한눈에 거의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보세요 이씨 감성 니혼노 간지. 여기 진짜 괜찮았어요. 여기 그 딱 해질 무렵쯤에 가니까 분위기 있고 여기는 뭐 진짜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뭐 커피 한잔 사가지고 좀 앉아있다 와도 되게 괜찮을 만한 분위기였어요. 뭐 일본 여행 오면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이렇게 기차 지나가는 거 열차. 근데 이거 분명히 이것도 뭐 서울역 쪽에도 이런 게 있긴 한데 예. 감성이 또 약간 다르죠. 예. 어쨌든 이게 이케부쿠로 북쪽이었던 것 같아요. 북쪽 사이드 쪽인데 예. 이렇게 쭉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천천히 이런 풍경들을 눈에 담아가면서 갔습니다. 왜 예전에는 이쪽으로 오지 않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케부쿠로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잘못 가가지고
저기 레즈비언 코스프레 축제 잘못 가가지고 좀 도망갔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아 저 여기 아무튼 이 육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저의 그 최신식 그 360도 카메라로 풍경을 담아놨어요. 여러분들을 보여주려고. 예, 뭔가 여기가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좀 출퇴근하는 그런 느낌의 육교 같기도 해요. 뭐 여기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는 별거 없겠지만 또 저같이 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스팟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우수에 젖어있는 모습을 저의 비싼 최신식 360도 카메라로 담아놨습니다. 저 이 굉장히 그 신기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저를 아주 예, 부러워하죠. 감성 있네요. 이런 게 바로 일본 감성이죠. 하지만 이것도 그 서울역에서도 볼 수도 있어가지고 용산이나 아 힘들어 아 다리 아파 이제 이틀째인데 벌써 몸뚱이가 마팅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몸보신을 하고자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혼자 먹는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 아 이게 고기 진짜 맛있던데 저렴하고 맛있어요.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큰 프랜차이즈여서 이 라인페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인페이를 한번 긁어봤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고요. 라인페이 진짜 편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냐 여기도 아무튼 여기 이케부쿠로 번화가인데 여기서도 맛있는 게 많았는데 그냥 빨리 닫아서 포기하고 이제 편의점을 한번 조지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아이스크림도 다 먹어봤어야 했는데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이제 조지기 시작해요 다음날부터는. 네 아무튼 아 이것도 맛있는데 씨. 제가 이 배의 용량이 못 따라가요. 그리고 아, 안 돼. 축구하는 네, 날이었는데 못 봤어요. 네, 여기 일본에서 안 보여요. 아무튼 그냥 뭐 하이볼 한잔하고 잡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 여행은 이 이틀째 여행 예,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이 다음 편으로 찾아올게요. 아 진짜 이거 보니까 또 가고 싶다. 빨리 또 티켓 알아봐야겠다. 아씨. 어쨌든 여러분들 여행 자주 가세요. 이게 힐링이 됩니다. 아 진짜 먹을만하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한 잔 때리고 꿈나라로 갔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편에서 봬요. 안녕.